지금부터 민율이와 아빠의 영상. 오늘은 제가 민율이를 커트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보았습니다. 요즘 마포사랑 탁구클럽에 가서 일요일날 2시부터 초보대회를 하는데 민율이가 커트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너클 서브 넣고 게임을 하는데 커트 서브를 넣는 분들에게 많이 치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이 화도 나고 짜증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커트 레슨을 하는데 여기서 커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백핸드 커트 이러한 부분을 레슨을 하면서 나중에는 패스트퐁 로봇을 이용해서 코스를 빼는 그런 레슨까지, 그리고 이제 민율이가 얼마만큼 패스트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재밌어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트 연습. 일단 이제 민율이가 커트 서브를 넣고 백핸드 커트를 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볼이 뜨면 안 되니까 마켓 각도를 좀 하시고요. 조금만 45도 각도. 하나, 둘, 자, 뜨지. 살짝 볼이 뜬다는 것은 민율이가 스윙을 너무 이렇게 앞으로만 했다는 거야. 볼이 만약에 볼이 만약에 조금 다운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곡선이 떨어지듯이 내려가는데, 만약에 볼이 좀 낮다 그러면 직선으로 밀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직선으로 떨어지듯이 내려오면서 밀 때 라켓 각도를 좀 세워줘. 알았지? 세워줘. 자, 서브 넣고 서브. 근데 아빠가 얘기했는데 코스 서브 넣을 때 코스는 거의 내려가. 내려가지 않게 해요. 다시 한번 더. 스톱? 그렇죠. 좀 이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서브를 넣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민율이가. 자, 올려서 서브를 넣고, 오른발이 빨리 들어가서 커트 준비. 커트를 할 준비를 빨리 해줘야 돼. 자, 하나, 둘, 좋아, 좋아. 셋, 좋아. 넷, 골 가야지. 민율아, 이제 아빠하고 커트 연습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폼을 이용해서 여기 1번이 여기인데, 자, 여기 일단 이거 맞춰보자. 알았지? 1번 맞추고 2번 맞추고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자, 이거 맞추는 거야. 알았지? 백핸드 커트. 자, 커트 맞춰. 자, 다시. 한 번 더. 쭉. 한 번에 맞춰야 돼. 아니, 2번 맞추면 안 되죠. 1번. 여기. 오, 굿. 그래서 2번. 자, 2번. 자, 여기 이거 맞춰봐. 자, 커트. 백핸드 커트. 2번.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이거 맞춰야 돼. 자, 두 번 더. 자, 2번. 쭉. 너무 센데. 자, 힘들죠? 자, 민율이가 집중. 에이, 이렇게 맞추면 안 돼. 자. 그렇지. 자, 3번. 자, 좀만 더 길게. 자, 좀만 더. 쭉. 민율이 저기 보고 집중해야 돼. 그렇지. 좋아, 좋아. 자, 4번 부피 들어왔어. 저쪽이야, 민율아. 자, 다시. 그리고, 자, 하나, 둘. 오. 딱 6개. 한 번 더 맞춰. 그렇지. 오, 잘하는데, 이제. 야. 자, 이번에는 5번이야, 5번. 이제 저쪽 이제 사이드야. 자, 힘줄을 길게. 자, 더 길게. 대박. 6번, 민율아, 6번. 얼마 안 남았어. 자, 6번.
그렇지. 자, 6번. 자, 6번. 다시. 6번. 다시. 자, 너무. 재밌지? 어, 잘하는데? 자, 민유야, 이번에는 이제 7번. 다시. 우와! 대박! 자, 이제 마지막. 이번엔 뭐지, 이제? 민유 이제 8번. 8번 맞추면 이제, 자, 더 재밌게 할 거야. 8번. 자, 직선. 이번엔 스트레칭을. 우와! 자, 그러면 민유야, 이번에는 어, 그러면 아빠가 무작위, 랜덤이 뭐야? 아무데나. 아무데나잖아. 아빠가 여기서 하나씩 주면은 백에서 것들 맞춰봐. 알았지? 자, 준비, 고! 자, 자, 맞춰. 자, 예, 네, 맞춰. 어, 맞춰, 괜찮아. 랜덤은 어때?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민희라 상대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 파란색 불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 필요한 거야. 어? 네. 서브가 잡았다가 너무 위에서 맞았어. 잡았다가 밑에서. 밑에서 맞는데 민희라 코스를 빤듯하게 하면 코스 서브 넣기가 힘들어. 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듯이 이렇게 받는다는 느낌으로 볼을 토스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토스 서브를 넣는 거야. 다시 해보자. 그렇지.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하나 둘 좋아 좋아. 하나 아 좋아 좋아. 둘 아, 근데 퍼트가 봐봐 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앞으로 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못해. 볼에 맞는 면이 볼에 너무 밑에 부분만 맞으면 한마디 이렇게 맞는다고. 아, 기다려봐. 라켓 다리 나란히 한 상태에서 자 라켓 각도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 어, 검지손가락으로 중계나 힘을 좀 살짝 세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자 오른발 들어가. 자 볼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약간 공격적으로 페이스풀이 좋아.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니까 볼이 붕붕 떠. 뜨지 않게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내가 라켓 각도를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너는 일관성 있게 쓰면 안 들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감각이 아니라 자, 내가 공격적으로 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뭔가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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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 좋아. 그렇지. 커스 잘 자, 커트를 민희가 보면은 스윙이 크면은 나중에 내가 분리해 준비를 듣고 있다. 아빠가 이제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아빠 안 알려줬나? 서브를 내가 볼을 토스해서 띄웠다가 내 명치 부분에서 맞춰서 내 하프대 중간 정도 맞추면은 짧게 들어가고 내가 볼을 띄웠다가 좀 더 밑에서 백분 밑에서 맞추면 내 하프대 앞에 맞춰서 길게 간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퍼트 연습하는 거니까 내 명치 밑에서 맞춰서 내 중간 정도 떨어뜨렸다가 짧게 들어가는 거죠. 너무 길게 가는 거. 그렇지. 하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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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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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